몇살 때 할아버지 잘못 만나 생선 장사 꽈배기 장사 안 해본 게 없었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몹쓸 병에 시달리시다 한도 많고 꿈도 많았던 이 세상을 뜨셨네 우리 엄마 상여 나갈 때 동네 사람들 내게 했던 말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이제 그만 울거라 너 엄마는 마음이 고와서 틀림없이 천당 갔다 멀고 먼 길 편히 가시게 이제 그만 울거라 아이야 아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뒷산 주머니 돌아설 때 갑작스레 소나기가 헝클어진 대머리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고 아이야
천당 갔다 멀고 먼 길 편히 가시게 이제 그만 울 거라. 아이야 아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뒷산 주머니 돌아설 때 갑작스레 소나기가 헝클어진 대머리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고 아이야 과거가
질리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뒷산 주머니 돌아설 때 갑작스레 소나기가 헝클어진 대머리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고 아이려
잘못 만나 생선장사 꽈배기 장사 안 해본 게 없었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몹쓸 병에 시달리시다 반도 많고 꿈도 많았던 이 세상을 뜨셨네 우리 엄마 상여 나갈 때 동네 사람들 내게 했던 말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이제 그만 울거라 너 엄마는 마음이 고와서 틀림없이 천당 갔다 멀고 먼 길 편히 가시게 이제 그만 울거라 아이야 아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뒷산 주머니 돌아설 때 갑작스레 소나기가 헝클어진 대머리 위로 후둑후둑 떨어지고 아이여